우리의 패키지. 유후. 가자.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선박 택배가 두 달 만에 도착을 했고, 하나는 같이 보내주셨는데도 한 달이 더 걸려가지고 이제 최근에 받게 됐거든요. 또 뭘 샀나 한번 보고 또 맛있는 요리까지 함께 보여드릴게요. 손바닥만한 사이즈랑 조금 더 큰 사이즈인데, 이거 약간 포지타빈인 주석 그 접시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이거는 스테인리스고 식기세척기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싶어가지고 링크를 시아버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아버님이 제가 드린 링크보다 또 더 싼 데서 29cm 가입해가지고 쿠폰 받아가지고 사주셨어요. 이거 두 개씩 살걸. 근데 아버님이 놀랄까봐 하나씩밖에 주문 안 했는데. 약간 후회가 됩니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짜잔,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페리카나 양념 소스. 이거 벌써 뜯어서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게 장점이 실온 보관이어가지고 배로 받으시는 분들이나 한국에서 소포 받으실 때 이것도 추천드려요. 여기 약간 미국 있으면 한국 치킨이 좀 그리긴 하는데, 이거 소스 찍어 먹으면 꽤나 맛있더라고요. 매운 거보다 이 달달한 소스는 또 금방금방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 배는 시켰어야 됐죠? 한 세 배! 한 12개는 시켰어야 되는데, 다음에 이제 또 부탁드릴 때는 아마 이 소스를 엄청 부탁드릴 것 같아요. 닭다리 그리고 찰떡 쿠키. 찰떡 쿠키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건 찰떡 파이였는데 제가 잘못 알려드렸나봐요. 청우 제품이고 닭다리. 어렸을 때 습관은 못 버리나 봐요.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없어가지고 닭다리 치킨 받았어요. 이렇게 짜잔. 그러니까 핫한 과자들은 또 안 시키고 할미 입맛으로. 언젠가부터 순행유 많이 먹으면 피부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쌀 과자가 그리고 그나마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아가는 아니지만 종종 과자 땡길 때 뻥튀기처럼 먹고 싶어가지고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순한 강청김. 기름 쩐내도 안 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냅두면은 기름이 밑으로 쏠리니까 받자마자 약간 이렇게 뒤집어서 보관해 주시면 더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골뱅이. 골뱅이 좋아하시는 분. 근데 캔 제품은 당연히 스팸이랑 육류는 안 되고요. 참치랑 이런 골뱅이는 배로 붙일 수 있거든요. 다 좋은데 캔 제품은 이렇게 오다가 찌그러질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는 부탁드리진 않았어요, 이번에. 이것도 요리 맛있게 해가지고 또 먹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왜 오징어가 몸통만 있느냐. 아, 이게 진공 상태의 포장이었는데도 다리에 곰팽이가 쓸어가지고 다 처리했고요. 몸통 부분은 한두 개 빼고는 다 멀쩡해가지고 이렇게 냉동해서 먹고 있습니다. 귀한 오징어. 이거는 받자마자 빨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알레르망이라는 브랜드의 이불이고, 가면은 좀 시원한 재질이어가지고 열이 많은 저한테 딱 알맞는 제품이고, 약간 이 특유의 섬유 때문에 진뚜기가 침투하지 않고 되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양말은 왜 이렇게 하나씩 도망가는 걸까요? 세탁실에서 최대한 많이 챙기는데도 하나하나 없어져가지고, 여기서도 구할 수 있지만 또 재질도 좋고 짱짱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또 많이 받았어요. 아, 이거는 보여드릴까 말까? 로맨스 트라이. 고무장갑이야. 마트에 있지만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아껴보고자. 핑크색 아니고 약간 좀 밝은 컬러의 고무장갑이라 되게 좋아하고, 요즘에 가위 씻으면서 자꾸 구멍이 나가지고, 가위 닦으면서 구멍 안 나게 하실 방법 아시나요? 그래, 알려주세요. 이게 과일이랑 야채 세척을 해도 되고, 나무 젓가락이랑 수저랑 나무 도마 그리고 스타우브 팟도 쓰고 있어가지고, 설거지 하다 보면은 세제를 흡수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친환경 비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단점보다 장점이 제일 많은 비누고, 실리콘이나 어떤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에는 좀 하얀 물때가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잘 씻어야 되고, 기름기가 엄청 많은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 써서 잘 씻고 잘 헹궈야 되는데, 그래도 꽤나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곁다리시고 니트릴 장갑. 식품용이네요, 이거. 손에 딱 맞나? 어디 보자. 오, 딱 좋은데 S 사이즈.
타이트하게 딱 붙어가지고 재료 손질할 때 좋아가지고 함께 받았어요. 가루 한번 갈고 왔어요. 유튜브 보니까 가루를 썰어주면은 어 되게 딱딱하다 호박. 낙낙. 어 그렇게까지는 힘줘서 돌려가지고. 숟가락 좀 넣어봅시다. 하나, 둘. 여기다 카이엔페퍼 넣으면 매콤할 것 같거든요. 조금 또 너무 많이 넣으면 배 아프니까 참치 좀 넣고 두 개. 나는 한 스푼 더 넣어보겠어. 참기름. 오 냄새 좋아. 맛있어? 올려놨던 거라 슬러시처럼. 슈. 섞어 봅시다. 오이까지. 씻어라 줄까요? 많이는 필요 없는데. 가지고 저 진짜 면이 되긴 하네. 신기하다. 오, 소면 한 팩 나왔는데. 골뱅이. 비벼먹기. 오늘 만든 건 치킨 텐더인데 순살 치킨 좋아하시면은 요거 쓰시면 부드럽고 맛있을 거예요. 요거랑 컬리플라워. 오늘 감자 넣어야 되는데 지금 감자 다 먹어가지고 컬리플라워. 제가 만드는 치킨 반죽은 그냥 올리브유 넣고 요 시즈닝, 뭐 칠리 시즈닝이나 뭐 트러플 핫소스 같은 거 그냥 양념되는 거 조금 넣고 그냥 간단하게 에어프라이어 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밀가루 대신에 그냥 빵가루만 넣어가지고 담백하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 크기로 잘라줄게요. 소금 넣고 아까 칠리 소스 시즈닝도 그냥 같이 파슬리 이 정도 다 버무려줄 수 있게 그냥 빵가루를 골고루 묻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골고루 이렇게 빵가루가 다 묻었죠? 올리브유 가득 넣어줘가지고 좀 촉촉하고 텐더로이 약간 수분기가 있으니까 이 빵가루가 잘 묻거든요. 별다른 계란이랑 뭐 다른 튀김가루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구워주면은 맛있는 튀김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돌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구워줍시다. 10분. 하나씩 떨어뜨리면 돼요. 이번에 떨어뜨릴 기회 2차를. 절 믿어보세요. 잠깐 구워줄게요. 짜잔. 치밥이다. 치밥스. 와. 치밥이 우리... 가능한 남자. 치밥이 가능한 남편. 접니다.